자, 문어 잡았습니다, 여러분. 문어 잡았습니다. 잡았다, 문어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번에 낚시, 네. 그 돔 낚시 하냐고 물어봤던 그 여사님 같으신데, 아, 맞으세요? 네. 맞으시죠? 네. 야. 아, 그때 낚시 가신다고 내가 이제 네, 오늘. 네, 오늘도. 네. 오늘 한번 문어를 한번 잡아볼까 하는데 문어요? 네. 문어는 안 잡히는데 요즘 물이 차가고 네. 날씨 안 돼요. 합봉치 얼마 전에도 많이 났는데 합봉치도 뭐 날 때 늘 나는 게 아니고 네. 뭐, 나는 시계에 있다 요즘 다 합봉치 안 나요. 아, 합봉치는 안 나요? 네, 그것도 날 때마저 나지 늘 나는 게 아니고 요즘 물이 차가고 네. 물 차보니까 거기에 잘 안 오나. 제가 저번에 합봉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, 네, 그때 좀 잡았어요, 그래가지고. 네. 덕분에 정보를 그, 얻어가지고. 무언지까지 나셔시네요. 예? 무언지까지 오시네요. 예. 네. 맞다, 바다 이해되니까. 그쵸. 이거, 좀 출출하실 때는 좀 드세요. 맞아요. 네. 같이 재미있게 오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 여러분, 이야. 저번에 제가 합궁치 낚시 왔을 때, 우리 저 여사님께서 저보고 낚시하냐고 물어봤었거든요. 근데 그분을 또 만나 뵙네요. 와, 묘한 인연이네요, 그죠? 문어가 있으면은 이걸로 갈고리로 확 걸어가지고 오겠습니다. 자, 한번 설레는 마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, 여러분. 또 다른 포인트에 왔습니다, 여러분. 여기도 한번 탐사를 한번 해볼게요. 문어가 없네요, 오늘은. 눈에는 안 보이네요, 여러분. 자, 여러분. 이제 세 번째 포인트에 왔거든요. 세 번째 포인트는 통발 한번 넣어볼게요. 자, 한번 통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게 고등어인데 이거를 2주 정도 썩혔기 때문에 엄청 냄새가 날 겁니다. 이 냄새를 맡고 그 주변에 문어가 있다면 안 올 수가 없겠죠, 여러분? 여기를 열으세요. 열고 그 통발 미끼 있잖아요. 이렇게 넣을 거고 여기에는 생선 머리를 달 거예요. 이 밑에 너무 깔려 있어 버리면 문어 시야에서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생선 머리를 하나 달 겁니다. 와, 어마어마하다. 자, 이렇게 해서 제대로 들어갔죠? 미끼는 잘 들어갔고, 이 중에서 머리 있잖아요. 얘는 갈치머리거든요, 갈치머리. 이렇게 뚫어요. 이렇게 뚫어서, 이 선 있죠, 아까? 이 생선 머리가 바닥에 있지 않고 덜렁덜렁 하겠죠, 이렇게? 자, 이렇게 해가지고 통발을 한번 넣도록 할게요. 과연 오늘의 통발에 문어가 잡힐 수 있을지. 근데 이 문어를 잡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80% 90% 이상이 운이거든요. 발품은 팔 수밖에 없습니다. 이곳저곳 다니면서 문어가 서식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통발이나 아니면은 외갈고리로 이제 잡아야 돼요. 자, 던져 볼게요, 여러분. 하나, 둘, 셋. 자, 여러분, 통발은 안전하게 설치를 했고요. 과연 통발에 내일 문어가 잡힐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전 이제 자러 갈게요. 자, 여러분, 좋은 아침입니다. 와, 이제 통발을 한번 걷어볼게요. 과연 문어가 들었을까요? 안 들었을까요? 들었을까요? 안 들었을까요?
보시면은 줄이 이제 그대로 있네요. 그쵸? 여러분, 어제 그대로 있는데 한번 걷어보도록 할게요. 자. 뭐 묵직하다. 묵직한데요, 여러분? 뭔가? 묵직한 것 같은데. 한번 보자. 보자. 과연 뭐가 잡혔을까요? 여기 살짝 보여드릴게요. 자, 일단은 문어가 있을 것 같아요, 없을 것 같아요, 여러분. 이게 답니다, 이게. 생명체가 들긴 들었는데, 그래도 문어나 뭐 우럭, 아 이런 거 안 들었네요, 여러분. 그죠? 에이, 아쉽네요. 어머니, 어디 바다에 나가시는 거예요? 예. 먼 데까지 나가세요, 혹시? 언제? 요, 미어 가라. 아. 뭐, 문어 같은 거 이런 건 안 잡으세요? 어? 문어 같은 건 안 잡으세요? 문어 눈에 띄면 좋고. 눈에 안 띄면 못 잡고, 그치? 미어 캐요. 미역이 여기 많더라고요, 앞에. 여기 아, 방파제 여기 앞에. 아, 장갑을 안 가요. 어떤 장갑이요? 이런 장갑. 뭐. 이거 제 거 쓰세요, 그러면. 제가 드릴게요, 이거. 이거 쓰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네? 이거 쓰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예. 이거 목장갑? 응. 예, 네, 이거 쓰실. 많아요, 저. 아이고. 장갑을 안 가요. 근데 문어가, 영덕에는 문어가 한 3월 말까지는 나오죠? 뭐, 계속 나오지. 계속요? 저기 4월, 5월, 막 6월 달도요? 6월 달 문에는 안 잘 안 나오지. 6월 달 문에는 맛이 없다. 어머님도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. 네. 네.